안녕과 정가진다. 오늘 만두버섯들이 손질이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요. 아디 익어야죠. 오늘 두건 익어줄게요. 이거네요. 성경의 이교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여기 누가 오는 지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고향 마을 성경전으로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은 성경이 이르러고 일어났어요. 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중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가 내리셨다. 이거는 내가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는 것이다. 가난한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아빠들도 조용해졌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의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말이 세워진 언덕에 번역까지 예수님을 가서 믿으러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예수님의 갈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보시네요. 또 읽어줄게요. 아픈 친구들, 예수님께 데려오고 온 사람들.
마가복 메가복음 2장.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울었어요. 예, 계신답니다. 하지만 지금들도 갈 수는 없다오. 예,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집에서 안이 꽉 차기 때문에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야만 해요.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여기도 사람, 저기 또 사람, 저기 끝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소원이 멀리멀리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 예수님께 병을 고침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어요. 뜯어낸 구멍으로 아픈 친구가 누워 있는 침대 아래에 네 넣게 만들었어요. 제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새야 친구들은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은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친구를 돕게 되어 기쁘셨어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나았다. 아픈 친구들은 일어났어요.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턱 걸었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친구는 자신이 누워 전투 자리를 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외쳤어요. 친구들도 데려왔던 사람들도 기뻤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무슨가요? 그러시네요. 오늘은 먼저 얘기하면 이거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